한국 정신문화의 근간을 지켜오는 대구 경북 지역은 탁월한 기량의 예인과 학자들이 많습니다. 필적할 만한 이런 역사적 인적 인프라는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이고 정신이기도 합니다. 해정 유영희 선생님과 문광유재학 작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는 디지털 문화의 그 가속화에 밀려나거나 현대 그 서구 미술에 가려지는 추세입니다. 이번 전시 연주 필즙 붓 노를 삼다는 해정 유영희 선생님과 문광유재학 작가의 50~60년 예술 행보에 비춘 표현입니다. 서해가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이 전통성을 이 시점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은 한글 서체로 60년 동안 한 번도 붓을 놓지 않고 꾸준히 자기만의 해정체를 개발한다든가 수성 해정체를 기부한다든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해 오고 계십니다. 문광유재학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전통 서예를 기반으로 현대 서예를 개척해 오신 분입니다. 이 한 선 속에서 골육피혈기,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부도 있고 피도 흐르고 기운이 생동해야 되거든요. 선의 질서를 주는 학문이다. 서예라는 것은 딴 미술학은 좀 달리 벼루, 붓, 종이, 먹들이 2000년 전에 썼던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. 보통 전통적이라 그러는데 전통적이라는 말은 자연적이다는 거죠.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술이에요. 정이면 필정이라 마음이 이래 발라야 붓이 바르다. 종이, 붓, 먹, 벼루 문방사우에다가 그 하나가 더 보태지는 게 뭔가 하면은 심기가 제일 중요한 거라. 마음의 기운이 그 오합이 이루어지는 경지였을 때 내가 붓을 잡고 글을 쓰면은 아, 좀 뭔가 와닿는 야, 좀 괜찮다.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, 그리고 좁게는 도구를 정제하게 하는 것, 그 순간순간에 어떤 심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작품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. 두 작가를 한 장소에서 작품을 함께 설치하고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. 작품 세계를 함께 동시에 이제 비교 감상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6분 동안 AI가 변환한 영상 설치가 한 코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. 전통성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이런 편협된 생각보다 조금 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시장성을 확보하고 서예 감상에도 새로운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.